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성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4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라서 실적 발표한 기업 두 군데 실적을 가지고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지성진 연구원과 함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회사 소개해 주실 거예요? 아, 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보잉과 페이스북 실적이고요. 네. 먼저 보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보잉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항공기 인도 문제도 있었고요. 재작년에 발생했던 737 맥스 항공기 사고 관련 이슈가 네.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번 분기에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반영을 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보잉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그렇지겠죠? 네. 간단하게 사실, 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사실 뭐 민간 항공기 시장은 보잉과 에어버스라는 두 기업이 양분하고 있다라고 네.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에어버스는 유럽에서 민간 항공기 많이 판매하고 있고 보잉은 미주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자, 워낙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 가실 때 거의 모든 비행기를 지금 보잉사 비행기를 타시니까 네네. 다 아실 거고요. 또 실제로 네. 그 군수, 국방 쪽도 많이 그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게 전혀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실적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 기억해야 될 부분 뭐가 있나요? 이번에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가이던스를 통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운항이 중지되었던 737 맥스 항공기의 운항이 재개 허가가 떴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뜨고 네. 유럽도 뜨고 네. 대부분 그러면 해결이 된 건가요? 일단 항공안전청 기준으로 네. 미국이 가장 많은 규제와 제일 뚫기가 힘든데 미국이 허가를 했고 네. 유럽도 이제 허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허가를 한 만큼 다른 국가들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현재 항공기가 운항 중입니다. 아~ 네, 해당 항공기가 국내선으로 운항이 되고 있고 맞다,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아메리칸 항공이었나? 완전 네네. 뛰어온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보면서 야,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타지?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월 달 운항이 재개되면서 보잉의 737 항공기의 인도를 고객사, 항공사들로 인도 재개를 했고 12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 리포트를 28일 날 발간을 했는데 네. 한 달 동안 약 40대 정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한 하루에 한 대 이상 인도를 했다고 네. 보면 되겠네요. 지금 보유 중인 항공기 재고가 400대가 넘습니다. 네. 400대가 넘고 아니 종이 비행기도 아니고 그 400대 어디다 세우나? 지금 정말로 주기장, 주차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잉 본사 주차장 자리 빼서 비행기 보관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주기장이 없는 네, 상태고 네.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한 달 동안 40대면은 보유 재고의 10%를 빠르게 인도 재개한 건데 네, 네. 이 속도가 유지될지는 미지수지만 네.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빨리 진전이 되냐에 따라서 고객사가 얼마나 빨리 인도를 재개하냐가 달라지겠지만 네네. 그래도 인도 재개를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이미 지금 완성 항공기가 400대잖아요. 네. 이미 생산에 필요한 비용은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관을 하면 항공기가 민감한 제품이다 보니까 네. 보관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이제 엔진도 관리해줘야 되고 외부 기체도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덩어리구나 돈덩어리. 네네. 이제 애물단지라서 네. 이걸 얼마나 빨리 치우냐가 이제 얼마나 빨리 턴어라운드 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래도 올해 뭐 하반기 코로나가 좀 진전이 되면 인도 재개 속도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아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비행기 또 한번 떨어졌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는 상관이 없었나요? 아, 컨콜에서 네, 뭐 얘기가 없었나요? 그 항공기가 사실 737이라는 항공기 기체 동체 디자인이 개발된 지 50년이 넘었어요. 아, 네네. 네네. 그래서 737-100부터 해서 네. 800-800까지 8개의 개량형이 나왔는데
737이 800 이후에 차세대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락한 항공기는 개발된 지 30년이 된 노령화 오래된 기체예요. 아, 진짜 오래된 거구나. 엄청 오래됐고 네. 엔진도 이제 오버헐이라고 하죠. 한번 이제 또 대규모 정비도 한번 끝낸 기체여서 결함이 아니라 이제 항공기 나이 들어서 네, 항공기 나이도 있었지만 네. 항공기 결함이 아니라 네. 30년 동안 잘 운행이 되었던 거고 파일럿의 조작 미수로 미숙으로 떨어진 게 아닐까. 안타깝다. 네네. 그래서 항공기 결함하고는 전혀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럼 비용이라는 비용은 이번에 다 떨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번 4분기 실적에서 대규모 비용이 이제 777X라고 중장거리 운항에 적합한 신형 항공기를 원래 올해 출시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항공기 출시 일자를 2년 동안 다시 한번 연기를 하면서 아이고야. 그 연기에 따른 개발 비용과 관련 비용을 이번 분기 한 번에 떨었군요. 네, 한 번에 떨었습니다. 아~ 사실 워낙 실적이 안 좋으니까 마음 먹고 붙여야 될 거 떨어뜨릴까 한 번에 붙여서 떨어뜨리자라는 네네. 의미가 강하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멘션을 했고요. 더 이상 이번 일회성 비용과 같이 대규모 비용 반영은 없을 거다. 없다.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전망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 좋은 거 지금 다 떨궜고 코로나도 나아질 거고 이제 나라 오르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뭐 이제 군사 방산 사업부랑 네. 이제 우주 사업부는 너무 견고하게 거의 변함없이 쭉 가고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잉한테 필요한 거는 민간 항공기 사업부가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 그쵸. 발생하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나빠지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더 이상 나빠질 공간이 없기 네, 때문에 네. 이제는 날아갈 일만 남지 않았나. 그러네요. 주가도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200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한 상황이고. 네. 그러면 올해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보잉에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올해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 좀 살아날 거고. 네. 그렇지 않다면 계속 어려울 건데 네. 항상 그 보잉을 볼 때는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게 역시 방산 네. 부분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한쪽만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이게 보잉이 금방 뭐 망할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네, 네. 그죠?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네, 전혀 아닌 거 절대 같고, 아니고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계속 나아질 일만 남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되나요? 보잉에 대해서는?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말씀 주신 대로 방산하고 우주가 워낙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공 여객 수요가 얼마나 올라오냐 네네네네. 지켜보시고 네. 항공 여객 수요가 선행적으로 먼저 올라오면 후행적으로 항공기 인도도 증가하면서 실적도 턴어라운드 빠르게 될 수 있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성진 연구원이 이 보잉 실적 외에 이전에 트랜스다임이라고 네네. 항공 부품 그리고 항공 정비 관련된 업체 소개해 주신 적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거는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 홈페이지에서 같이 한번 검색을 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잉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딘가요? 페이스북입니다. 네. 네. 페이스북입니다. 네, 페이스북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 6월에 네. 발생한 보이콧 사태 이후에 맞다. 네네, 기저가 좀 낮았고요. 네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광고 부문 매출이 빠르게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이제 기타 부분에서 작년 10월에 오큘러스2라는 VR 기기를 출시했는데 엄청 잘 팔렸습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미국은 그런 게 잘 팔려. 우리나라는 안 팔리잖아요, 사실. 네. 근데 제가 여의도 지하철역에서 그 광고를 봤어요. 네. 그 전면 그 패널 광고를 해서 오큘러스 VR 그 안경 판매한다고. 네. 그래서 속으로 팔릴까? 지금 사실 좀
번의 이야기긴 한데 네. 한국에서도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38만 원 정도에서 세트로 해서 많이 낮아졌네요. 네, 갑자기. 많이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 네. 일단 뭐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VR 헤드셋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아, 아. 예, 아무래도 VR 헤드셋 판매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차세대 콘솔이 출시가 됐잖아요. 작년 네. 11월에. 네. 그 부분도 아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또 코로나니까 집에서 게임들 아무래도 많이 그쵸, 하실 거고. 그쵸. 네.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것도 좀 잠깐 딴 얘기인데 우리 조카하고 그 VR 게임장에 한번 갔었어요. 아, 한번 정말요? 가보고 싶다고. 네네. 그래서 갔더니 그래도 게임이 그때 한 2년 전이어도 게임은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한 20분 쓰고 있었더니 어지러워서. 아, 그렇죠. 그게 최대 문제죠.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그래도 버티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벗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안 가봤어요. 계속 개선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페이스북에 대한 실적 조금 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광고 부분이 큰 폭의 성장을 나타냈는데 일단 광고 개수 자체는 전분기 대비 25% 증가하면서 네. 3분기에 35% 증가했는데 네. 개수 자체 증가폭은 조금 감소했지만 광고의 단가가 5% 이상 증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좋은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광고 단가도 올라갔어요? 네, 이게 그때 보이콧 사태 이후에 네. 대기업들이 광고 수주를 많이 안 냈어요. 광고 수주를 많이 안 내면서 이제 SMB라고 중소기업들 광고가 많이 늘어났었었는데 이제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광고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버젯이 다르니까 네네. 다른데 이제 대기업들 광고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개수 자체는 줄어들지만 네. 파이는 매출액은 그렇죠, 커지고 그렇죠. 이제 단가도 올라가면서 호실적을 견인을 했다라고 이해했다, 보시면 이해했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캐나다 빼고 전부 다 성장을 했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코로나 이후에 사용자가 갑자기 두 개 분기 동안 급증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그렇게 급증했던 사용자가 네. 다시 이제 정상적인 범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나타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직접적인 숫자 언급은 없었지만 네. 여러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컬러를 나타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애플하고 페이스북이 벌이는 뭐 일종의 경쟁 때문에 걔네 진짜 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중립자 입장에서 말을 하면 네.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렇겠지. 네, 각자의 이익을 네, 위해서 네. 싸우는 건데 페이스북 입장을 알려드리면 네. 이제 IDFA라고 네. 광고주가 고객을 식별할 때 네. 사용하는 이 휴대폰 내에 자체 코드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웹서핑을 하고 쇼핑을 접속을 하면 이 사용자가 뭐를 좋아한다 이런 거를 광고를 보여주니까 구매율이 높아지더라 네, 네, 네. 라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묻지 않고 그냥 임의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 갖다 지금 네, 쓰고 광고를 알아서 뿌렸다는 네, 거잖아요. 페이스북 회원 가입할 때 동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사용에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그 광고 데이터를 중소형 SMB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코로나 사태에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뭐 말을 펼치면서 이 IDFA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뭐 불법적인 일이다 라고 싸우고 있고 네. 애플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데이터다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게 허가를 요청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내가 움직이는 데이터를 회사에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시장 전망치에 따르면 80%의 사람이 거부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애플도 아이폰에 사용자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득권이 어차피 네. 다 개더링 자기들이 다 하는 거니까. 네. PMIC라고 네. 또 얘네도 이제 개인의 앱 사용이라든지 인터넷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데 얘네들은 뭐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애플 입장에선 네. 말을 안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사실 그분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또 애플이 하드웨어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커머스 쪽이랑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을 넓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파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네요. 또 있다. 그러네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팩트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 iOS 14 업데이트가 이제 빠르면은 1분기 말에 적용이 돼서 네. 페이스북 실적에 1분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CFO가 2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되겠네요. 네. 아, 1분기부터 적용이 되니 아, 1분기부터 네네. 적용? 1분기에도 조금이지만 반영이 되니까 네네. 정도를 파악을 하고 2분기에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하면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도 페이스북이 그렇게 그 역량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광고 집행이 다시 재개되고 있고 네.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을 통해가지고 페이스북 이외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온라인 커머스 기능들을 강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 IDFA 사용 제한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상쇄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조금 긍정적인 전망인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다음 분기 실적을 통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컨퍼런스 콜에서 반독점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나요? 반독점 관련 얘기도 있었는데 되게 코멘트를 조심스럽게 아끼는 편곡이었고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이제 재판이 연기됐잖아요. 네. 또 연기됐는데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지키고 있는 입장이고 이제 페이스북 유럽에서도 진행 중인 소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유지를 했고 관련해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다. 근데 추후에 생긴다면은 공시하겠다라고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 커버그가 또 뭐라고 또 질러버릴까봐. 아 그렇죠. 근데 저번 보이콧 사태 이후에 좀 대중의 반하는 의견들을 좀 말하고 나서. 국가가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본인도 아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지만 많이 시달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조금 컨퍼런스 마크 저커버 컨퍼런스 그 참석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참석을 해서 얘기하는 되게 조심스러운 톤이었고 아하. 말 자체도 좀 아끼는 그런 스탠스였습니다. 네, 페이스북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1분기 실적까지 좀 더 살펴보시고 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페이스북 그럼 최종적으로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 일단 페이스북 사실 광고 매출이 주된 사업 매출이긴 하지만 네. 일단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에 이커머스 기능을 추가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사용해 보시면은 피드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는데 아 요즘에 좀 깜짝 놀래요. 네네. 그... 되게 자연스럽게 묻어 있죠. 그러니까. 네. 근데 해당 부분들 일단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네. 뭐 엄청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기능이 조금만 더 강화되고 보편화되면 광고 부분에서 뭐 실상 매출이 좀 빠지더라도 해당 부분에서 상세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아직 이런 뭐 iOS 개인정보 추적 방지 기능 업데이트 같은 부분이나 뭐 유럽이나 반독점 이슈에 대한 뭐 빠른 우려는 좀 시기상조다. 아직 정확한 팩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질에 걱정하고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성진 연구원이 페이스북 그리고 보잉에 대해서 실적 발표 내용을 그 분석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페이스북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 였고 또 보잉은 더 이상 나쁠 것이 없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개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 내용 확인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